필립스 장군과 딜런은 더치와 그의 부대원들에게 남미 정글에서 소식이 끊긴 장관 일행을 구하고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다. 판초는 정찰 중 실종된 헬기에서 무참히 살해된 조종사들을 발견한다. 수색을 맡은 길리는 피부가 벗겨진 시체를 발견한다. 시체 주변에서 호퍼라는 군인의 군관주를 발견하는 게릴라군의 본거지를 찾아내지만 인질들이 사살당하자 바로 작전을 실행한다. 게릴라군을 일망타진 시키는 군대원들. 적들의 본부를 기습하는 더치 소령. We were lucky. Other guys we waxed. Russian military advisors. Clear the area. No traces. Get the men ready to what you're looking for. 이미 살해된 인질들은 정부 강요가 아닌 CIA 요원임을 알게 된 더치 소령. 사실 이 작전의 목적은 소련군에게 넘어간 기밀 문서를 되찾는 것으로, 죽은 호퍼 역시 문서를 찾으러 온 요원들을 구출하려다 살해된 것이다. 방심한 사이 인질 안나가 도망을 치고 호킨스가 그녀를 쫓지만 누군가의 공격으로 호킨스가 사망한다. 뒤쫓아온 판초는 적출된 호킨스의 장기를 발견하고 남은 시체를 찾으려다 블레인도 살해된다. You better take a look at this. What the hell is his body? There's no sign of it. Gameplay, Demon! She says the jungle. She doesn't make any sense. Look, those sappers have been following us ever since. Tell them in front! Tell them in front! Hold it! Same thing to Jim Hopper. Sweep pattern. Double back. 50 meters. 하던 맥이 무언가를 발견하자 정부대원이 난사합니다. 그 물체는 몸을 숨기고 부대원들을 사냥하기 시작한다. 야간 보초를 맡은 맥이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돌아와 보니 블레인의 시체가 사라지고 부대원들을 유인해 하나씩 제거하려 하는 괴생명체. 더치 소령은 움직이는 나무를 본 안나에게 그 물체에 대해 묻는다. Its blood was on the leaves. Needs. We can kill it. 괴생명체를 잡기 위해 남은 무기로 덫을 만드는 대원들. 덫에 걸려든 괴생명체는 공격을 하며 탈출하고 맥이 그를 쫓는다. 딜런은 맥을 따라가고
더치 소령은 구조대와 적선하러 간다. Bastard trees. Get this thing, Mac. When I flush that son of a bitch, you'll nail him. 괴생명체의 기습 공격으로 맥이 죽고 빌런도 사냥감이 되어 살해된다. 남게 된 더치 소령은 괴생명체와 마주하게 되고 진흙이 괴생명체의 시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된다. 남은 칼 한 자루와 유탄 두 발을 이용해 원시적인 방법으로 덫을 만드는 덫이 소령. 소령은 마지막 공격을 위해 괴생명체를 기다린다. 열추적을 피하기 위해 먼 곳에 불을 피운 후 프레데터를 유인한다. 더치 소령의 실력을 본 프레데터는 헬멧을 벗으며 맞대결할 기회를 준다. 위기에 놓인 소령은 덫으로 그를 유인하지만 프레데터는 그의 함정을 눈치챈다.
Kill me! I'm here! Kill me! Do it now! Kill me! 소령은 함정을 지탱하던 행람으로 프레데터를 압살시킵니다. 프레데터의 작곡으로 구조대는 소령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87년작 프레데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